여러분 안녕하세요. 친한미국 약사입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여러 장수물질과 영양제 등을 다루게 되면서 저 스스로 매일 먹는 영양제 가지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영양제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이 우려될 수 있는데 다행히 최근 피검사 결과 간 신장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제가 먹고 있는 일명 노화의 종말 영양제 조합이 간과 신장에 해롭지 않다는 이론이 제 개인에게는 맞아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기정사실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경험한 부작용도 한 가지의 사례로 간주될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해,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또 간을 해독하는 노하우, 간 디톡스 영양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선 고정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특질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유전자 체질, 기질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스피린 하나를 삼켜도 약이 녹고 흡수되는 속도, 혈류를 타고 조직 세포에 도달하는 양, 세포 안에서 작동되는 방식 등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에는 달보셋이라고 지금은 사용 중지된 진통제가 있었는데요. 선명한 분홍빛 알약이었는데 제 환자 중 한 분이 핑크색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하얀 알약을 특수 주문했던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젤라틴에 알러지가 있어서 닥터에게 전화하여서 젤 캡슐을 시럽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또 똑같은 약인데도 어떤 환자분에게는 특정 제약회사 제품만 효과가 있어서 늘 그 회사 제품을 따로 주문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특이 체질, 이디오싱크라스라고 하죠. 현재 약물 후성 유전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신기술이 개개인의 유전형을 파악해서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약물, 즉 나만을 위해 제조된 맞춤형 약물이 보급될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을 치료하는 약, 위트라크비가 최초의 맞춤형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리버톡스라는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가 있어서 각종 처방, 비처방약이 야기할 수 있는 간손상 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각 약물의 간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에 likelihood score, 즉 간손상 레벨 마크를 달아놓았는데요. 고용량 복용 시 간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타일레놀은 likelihood score A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퀄세틴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을 막고 간을 보호한다 하여 스코어 E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E는 안전 마크인 셈이죠. 보시면 비타민 C, K, D, 레스베라트롤, 퀄세틴, 오메가3, 버버린 모두 간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영양제 스코어 E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성 프로파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 때문에 간이 나빠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idiosyncrasy, 즉 특이 체질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특이 체질인지 아닌지 바이오 해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간을 보호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 혹은 다이어트 영양제는 대개 간 손상을 야기하는 임상 사례가 많은데요. 순한 영양제라 할지라도 영양제 가지수가 많아지면 복용할 때마다 내 간에 안 좋을까 좀 불안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은 섭취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첫째, 영양제 복용을 시작할 때 되도록 낮은 용량으로 하루 한 번 섭취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주고 다른 영양제는 하나하나씩 추가해 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영양소와 얼마만큼의 용량이 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복용하면서 피부톤, 혈색 변화, 에너지 레벨 변화를 스스로 모니터링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 혹은 한 달에 5일 정도 영양제 복용을 멈추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디톡스 음식이나 보충제를 먹으면서 간을 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은 웬만큼 손상이 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원두 커피를 내리고 나면 커피 필터를 씻어주잖아요. 감각을 못 느끼는 간도 한 번씩 씻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간, 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해독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중금속, 농약 성분, 알코올, 카페인, 약물 등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독성 물질을 더 작고 순한 물질로 대사시켜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밀크티슬의 주성분 실리마린, 민들레, 아티초크, 비타민 B군, 콜린 등의 영양제가 해독 과정을 도와줍니다. 2단계는 이렇게 대사된 독성 물질이 쓸개즙, 소변, 대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준비시켜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글라이신, L-cysteine, 타우린, 메티오닌 등의 아미노산과 또 콜린, 이노시톨, 비타민 B12, 알파리포익 아시드 등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1단계, 2단계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바로 그 유명한 글루타치온이죠. 1단계, 2단계 간 해독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음식을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잘 배합된 영양제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ure Encapsulation Reportropic Detox 제품을 보시면 간 해독 1단계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밀크 티슬, 아티초크와 2단계 해독에 쓰이는 각종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외에 에라조 뉴트리션 리버 클린스도 1, 2단계 해독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을 섭취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스완손 제품처럼 간 해독 성분 4가지만 함유되었거나 와일드 하베스트 제품처럼 유기농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괜찮아 보이고요. 영양제 디톡스인데 또 영양제를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댄디 리버 디톡스 같은 티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간 디톡스에 빠지지 않는 성분이 있죠. 바로 밀크티슬입니다. 밀크티슬은 간 해독에 뛰어나다는 숱한 연구 보고가 있는 만큼 대부분의 간 디톡스 영양제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습니다. 이제 해독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물에 잘 녹도록 대사된 독성 물질을 신장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한 번 더 독성 물질이 이렇게 걸러져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돕고 쓸개즙을 통해 대사된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간 해독 3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간 해독 기간 동안 물 2잔 내지 3잔을 하루 3번 정도 마셔주고요. 여기에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차전자피, 프로바이오틱스를 더한다면 장 운동이 향상되어 배변이 원활해지면서 디톡스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외에 주기적인 간 디톡스와 더불어서 1년에 한두 차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과 신장 기능을 체크한다면 거의 간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약사로서 저는 처방의약품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늘 경각심을 주고 조심을 당부하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서는 비처방약, 장수물질 등을 다룰 때 다소 긍정적인 톤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약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려는 거 아니고요. 미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념, 기대,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공부해서 이해하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양제 구매를 위한 돈 투자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차 노화로 인한 각종 질환, 고통, 비싼 치료비를 생각할 때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남는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바이오해커란 Do It Yourself Biology, 즉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우선 자기 몸을 공부하여서 잘 이해하고 식단, 영양제, 생활 방식 등을 조금 조금씩 바꾸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수차례 반복 시청하시면서 공부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영양제 조합을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고유 특질에 맞는 영양소와 용량을 찾는 분들에게 제 채널이 도움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섭취로 인해서 기존의 치료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꼭 담당의와 상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세요.